멤버들이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야. 난 아침상을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어. 괜찮아, 괜찮아. 어, 먹기만 하면 돼. 굿 모닝. 너 뭐하냐 거기서? 감성을 불태우는지. 왜 내가 이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. 뭘 만들지는 고민해봤어? 정말 간단한 거.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요리를 해보진 않았잖니? 그래서 내가 김치볶음밥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. 김치볶음밥? 잠깐, 제일 중요한 게 빠뜨렸어. 내가 어제 봐놓은 게 있거든? 자, 이건 너. 아, 잠깐만. 아침부터. 아, 이거 귀엽다, 이거. 내가 묶어줄게, 일로 와, 조수, 우리 조수. 아우, 네. 아우, 소 스윗 가이시네요. 좋습니다. 하라는 아침은 안 만드는 거. 자, 음식을 만들 때는 아침 체조. 형, 아침 체조 무슨 왜 나와? 아침 체조가 필수입니다. 어제 썼을 때 칼 어디 썼었어? 아유, 후라이팬이 없네. 계란 원래 오븐에 굽는 건가? 저 이거 가스불 어떻게 켜나요? 일단 팔을 씻습니다. 아이, 차가워. 손 조심하세요. 윤호 씨는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해 본 적이 있나요?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해 본 적이 라면밖에 없어요, 사실. 팥 너무 많나? 이러다가 팥볶음밥 되는 거 아니야? 윤호의 집중하는 모습. 나 잘하고 있어? 응, 잘하고 있어. 고마워. 맛있는 냄새 난다. 뭐야? 일단 우리 뭐 좀 챙겨가자. 배고플 확률이 높아요. 지금 과자 먹으면서 좀 챙길까요, 저희? 건드리지 마세요. 안 돼. 여러분, 밥 먹기 전까지 간식 금지예요. 손 떼. 윤호의 밥을 먹기 전까지 아직 간식 금지예요. 그럼 뾰로뾰로 표정 짓지 마요. 불을 올리고 파랑 스팸이랑 김치랑 볶아봅시다. 3, 2, 1. 됐어요. 내가 두 개로 해줄게, 이렇게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제가 생각한 주방장의 모습입니다. 쇼! 너 지금 약간 마음 편해졌지?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. 밥을 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근데 밥이 왜 이렇게 많지? 윤호 진짜 그 사이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어. 진짜 윤호 냄새 좋은데? 야, 8인분 진짜 힘들어, 근데. 오 마이 갓! 자, 맛있게 드셔줬어요! 잘 먹겠습니다! 맛있어! 야,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맛있다. 너 이제 어디 가서 요리 못한다고는 말 안 해도 되겠다. 김치볶음밥 하나 하면 다 할 줄 아는 거야. 그지? 비